지금부터 그 때론 과자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장 핫찌개 이 애완 호스를 뽑으시고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은 이 나이프가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하는 동시에 이 과자를 놓고 이것을 누르시면은 실린더가 훅 들어가면서 바로 뛰면은 잘라주듯이 절단에서 나오면은 요걸 들어서 과자를 배출 한번 됩니다. 자, 지금은 한 가닥만 잘리는데 다음에 자를 찌개는 여기서 열 가닥을 넣고 잘리시면 돼요. 동시에 열 개 넣고 잘리시면 되고 과자를 선명을 해서 이렇게 과자를 넣고 요것을 누르시면은 이 그 때론 과자가 땀으로 이탈이 안 돼요. 요 상태에서 발로 이 수치를 누르시면은 차고 가면서 절단이 되거든요. 이게 논문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자동입니다. 속단에서. 그리고 캡처를 열어서 과자가 따라가시면은 요걸 뛰어서 혼자 지으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간단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을 열어도 되고, 그 뒤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기계를 받아 보시고 여기 핀을 저 핀을 해체를 시켜서 그럼 이것에 실린더가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되면은 이 볼트 양쪽 볼트 밑에 볼트 네 개를 푸시면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은 이것을 기계에다 장착을 시켜 줄 테니까 그 현재에 가서 이것을 다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사용을 하면 저 핀을 다시 조립을 하세요. 조립해 놓고 조립해서 다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러면은 이 절단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법이 단순해서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궁금점이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을 해체를 여기서 눌러서 누르면 여기 안에 라이프가 회전이 하거든요. 그런 거 회전하면은 해체를 들어서 과자를 넣고 과자를 많이 넣고 닫아서 이것을 스위치를 누르시면은 지가 타워가면서 절단이 됩니다. 이제 발을 딱 뛰면은 다시 나오면 스위치를 열어서 과자를 눌러내거든요. 이 기계는 이 정도 설명하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특별하죠. 없으시니까는 참고 잘 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이 적당히는.